이거 막 씹으면 겉엔 바삭한 듯 하면서 안으로 씹으면서 폭신하면서 안에서 토마토 즙이 쫙 너무 너무 감칠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준TV 준입니다. 오늘요 토마토 두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건데요. 제가 사흘 동안 네 번에 먹었습니다. 제가 딱 사흘 전에요 토마토 퓨레 해드렸죠. 항암 성분하고 항당뇨 성분 8~9배 높이는 걸로. 고놈하고 두부하고 딱 맞췄는데 너무 고급스러웠고요. 이거 진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야 돼. 이거 대박 맛있어요.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합니다. 이거 반찬으로 만들었는데 완전 다이어트 한 끼예요. 진짜 맛있습니다. 토마토 퓨레 올린 게딱 사흘 돼가지고 아직 보신 분이 14만밖에 안 돼서 요거 그냥 한개 갖고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재료 딱두 개밖에 없어요. 플러스로 마늘 하나 있습니다. 토마토 캐닝 하신 분들은 마늘 필요 없고 안 하신 분들은 토마토하고 마늘 하나 하면 돼요. 자, 먼저 두부 물기부터 좀 뺄까요? 제가 하도 주부님들한테 혼나가지고 키친타올 많이 쓴다고. 자, 이거 미리 한 체에다가 한 미리 한 30분 내줬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한번 키친타올로 자 이렇게 물기 닦아주세요. 거의 없죠? 자, 없습니다 여러분. 어째 어머니들이 성하신지. 자, 여기다가요 그냥 프라이팬에 놓고요 불로 갈게요. 자, 먼저 불 세게 올리겠습니다. 세게 올리고 좀 이따가 이제 여기 뜨거워지면 중상불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먼저요 두부를 그냥 이렇게 으깨주세요. 기름도 안 넣고 지금요 보세요. 두부 그냥 으깨주세요. 오늘 막 칼로 이렇게 아주 그 부드럽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으깨주세요. 물기도 거의 없죠 이제. 그냥 체에다가 두부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정말 물기 많이 빠지더라고요. 불을 이제 중상불로 낮추겠습니다. 타지만 않게 하시면 돼요. 그냥 으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소금 두 꼬집만 넣어주세요. 두부 500g입니다. 500g에 소금 두 개면 약간 싱거운 거 아시죠? 약간 싱겁게 넣었습니다. 오늘요, 여기다가 지난번에 저희 토마토 캐닝한 거 항산화하고 항암, 그 다음에 항당뇨에 한 8~9배 정도의 그 성분의 좋은 부분을 올려드린 거, 요걸 넣을 건데요. 요거는 100%, 지금 물안 들어간 100% 토마토입니다. 근데 이게 없으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토마토 하나 갖고 만드는 방법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할게요. 토마토는요, 요 토마토는 겉에 농약 성분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여기다가 베이킹소다로 문질러서 5분 놔뒀다가 물에 깨끗이 씻어왔습니다. 꼭 토마토 껍질은 베이킹소다로 깨끗이 닦아주세요. 왜냐하면 껍질에 항산화하고 항암, 항당뇨에 좋은 라이코펜 성분이 과육보다 3배에서 5배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 대충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불 중상불에서 요거 하는 것 때문에 불을 중약불로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토마토 하나니까 여기다 갈겠습니다. 토마토 여기 다 넣고요. 오늘 토마토 하나에는 마늘 하나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토마토 하나를 가지고 저희가 졸여야 되니까 수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물을요, 반컵, 200ml니까 100ml만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소금 반 꼬집만 넣어주세요. 반 꼬집만. 그리고 여기에 갈아주겠습니다. 이 상태면요, 마늘 한개 들어갔으면 드셔도 약간 쌉싸름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는요, 얘를 냄비에 넣으셔갖고요, 이렇게 해갖고 15분을 끓이시는데, 여기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요거를 한 큰술 넣어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15분 끓여주시는데, 자세한 내용은 항암 토마토 만드는 법꼭 봐주시기 바래요. 왜냐면 레시피는 뭐 넣고 뭐 넣고 뭐 넣고 몇번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를 아셔야 그 다음에 이걸 계속 활용하시고 좋아하시고 하시지, 아 이렇게 했더라면 이게 얼만큼 좋은지 모르면 이것도 안 하세요. 이거 말고도 제가 계속 요리 개발해 드릴 거예요. 이 내용을 아셔야 여러분이 이걸 좋아할 수 있으십니다. 어차피 여기 됐으니까 천천히 가죠 뭐. 요거 중약불로 해서 16분 끓여 가지고 보여 드릴게요. 자, 요거 16분 됐습니다. 요거 요런 상태입니다. 필요해죠? 이 두부는요,
저희가 지금 저 보여드려서 그랬는데, 자, 기름 없이 이렇게 중상불로 하세요. 요렇게 노릇노릇 되기 시작했죠. 요때요. 요때 올리브오일을 넣어주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입니다. 요거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그럼 빠샥하게 되면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여러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볶아도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나갔던 올리브에 대한 모든 것, 그 다음에 두부 샐러드, 요거 봐주시면 평생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하시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집에서 쓰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빠삭하게 할게요. 겉부분이. 두부 하는 거 5, 6분이면 끝나요, 여러분. 노릇하죠? 자, 이제요. 여기다가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반 큰술만 넣어주세요. 딱 반 큰술. 오늘 왜냐면 저희가 토마토에 들어간 것도 없고 여기 들어간 게 없어갖고요. 요걸로 간도 하면서 맛도 줍니다. 자, 여기다 그냥 뿌려주세요. 그리고 바로 볶아주세요, 그냥. 반 큰술만. 자, 요렇게 해서 30초. 자, 이제요. 불 조금 낮출까요? 6 정도로 할게요. 7에서. 자, 이제 토마토 캐닝한 거 있죠? 냉장고에서 꺼낸 거. 자,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다요. 제가 볼 때 이거 한 3큰술 넣을까요? 맛있을 것 같아요. 3큰술. 자. 자, 이 정도요. 아, 좋습니다. 아이고, 맛있겠어요. 수저 넣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요, 쪽파랑 넣어봤는데, 안 넣는 게 더 맛있어요. 아, 그리고, 토마토가 세가지고, 쪽파가 힘도 못 써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그냥 하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요거는 1분 이상 하지 마세요. 1분 정도는 좋습니다. 요 정도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겉은 빠삭하고요, 안은 촉촉합니다. 몸에 너무 좋은 성분이 들어간 이게요, 쫙쫙 즙이 나옵니다. 자. 한입 먹어볼게요. 정말요, 두부의 고소함을 한 10배는 아 진짜요, 너무 맛있어요. 이거 이게 숟가락이 멈추더라고요. 진짜 제가요, 요 영양 덩어리, 건강 덩어리 준티비 퓨레 요거 가지고 다른 레시피들 진짜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제 이거 너무 좋아졌어요. 이거 꼭 드세요. 이거 진짜 완전 미친 듯이 맛있어요. 다음엔 좀 더 재밌거나 맛있는 거 해드리겠습니다. 요리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